한번 놀라보자. 너 진짜로. 그냥 웃기려고 핫팩 하나 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와, 우리 길이가 이래서 길이구나. 어, 그래? 너 혹시 보라색 그런 거 아니야? 여자친구 전 그럼 이따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너 가라. 그래서 좋아하실 만한 그거를 다 빌려서 가져오겠습니다. 많이 어, 그래요. 이번 주 스케줄이 많아서 집에 없어도 된다. 내가 커피포트 생각하는 거 누가 가져올라나? 내가 지금 빨리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서 커피포트 좀 몇 개 갖다 달라 그래야지. 엄청 좋아하시겠죠? 근데 생각해야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열받 사람 열받으면 열이 오르나? 실제로 열받으면 열 올라요? 사람이 화가 나면 혈류량이 빨라져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혈관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됩니다. 좋았어. 선배들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엉뚱한 청년 기리의 첫 스케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간의 조건합니다. 네. 인간의 조건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조건 김기리입니다. 게스트 김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조건 게스트 김기리입니다. 김기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간의 조건의 김기리입니다. 형. 형 인간의 조건 해봤어요? 아니. 나 지금 하고 있어요. 형님 인간의 조건 김길입니다. 이거 아니야? 인간의 조건이가 아니야? 아, 아닌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바뀌었어요. 왜? 인간의 조건. 아하. 형 형도 내년에 나오고 싶으면 빨리 한번 해. 인간의 조건아. 인간의 조건. 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시죠. 인간의 조건 김기리 씨와 함께. 기리가 촬영을 하고 있을 무렵 냉기가 가시지 않는 숙소에선 이야기꽃이 한창입니다. 아, 나는 옛날에 엄마가 옥장판 이만한 거 그걸 사가지고 다 끄고 여기만 켜놓는 거야. 그러면 30평인데 3평에서만 살았어. 근데 유일하게 트는 데는 아빠 올 때. 아빠 오면 으쭈! 야 트라! 이렇게 아빠 잠 주무시면 또 꺼. 옛날엔 연탄보일러 아니었냐? 나 맨날 번개탄. 아유 그거 나 어렸을 때도 나 시켰어. 나는 번개탄 갈 때 꼭 전설의 고향을 시작해서 공포가 느껴질 때 엄마가 갔다 오라는 거야. 가면서 괜히 그런 거 있잖아. 야 꺼져! 야 죽인다! 아니 저 얼마 전에 저 TV 보니까 선배님 댁 나오셨더라고요. 어. 집 되게 크시잖아요. 오래됐지 20년. 난방은 다 키시나요? 어떻게? 심야전기라고 우리는 심야전기 쓰기 때문에 예, 예.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 그 보일러도 외출로 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끄지 말고. 그렇지. 그대로 피면 새로 그 폭발되는 힘이 더 많이 나가니까 은은하게 켜놓는 게 더 낫다 그러지. 아 그러니까 18도 적정 온도. 난방도 18도. 18도. 겨울철 난방 온도를 28도라고 생각한 거야. 28도 찜질이야 찜질. 난 아낀다고 28도 틀었는데 아 와 이렇게 덥지. 아, 아파트 잘 들어왔다. 계속 생각만. 18도면 18도구나. 여름 겨울이랑 그러면 이들 반팔 입고 못 다녀. 긴팔 입고 내복 입어야 돼. 그렇죠. 아니 배고프니까 우리 우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어 라면? 와 라면. 오랜만에 라면 좋다. 그래. 어 여기 따뜻하다. 오 열이랑 그래 처음 느껴봐. 추위를 잊게 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거겠죠. 수프를 먼저 넣어볼까? 수프 먼저 넣어볼까? 오늘 세 개씩만 넣을게요. 다 됐지? 자, 멤버들을 따뜻하게 해줄 뜨끈한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새우가! 야, 새우가 메이킹했습니다. 김치를 그냥 이거 젓갈이면서 젓갈, 조개 젓갈. 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죠? 추워. 너무 추워. 아, 바닥이 너무 추워. 오! 아, 맛있다.